모든 것이 회복되다. 룻기 강의 제11번째 시간입니다. 룻기서 4장 13절에서 22절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효의 결과를 본 오늘 모습 속에서 룻은 예수님의 할머니였음을 발견합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에게 드리는 귀한 선물입니다. 아름답고 좋은 가문에서 살기 원하시는 분을 위하여 가문 계보도 소개하겠습니다. 아름답고 좋은 가문은 하나님과 회복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하여졌습니까? 오늘 룻기 강해를 보면서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해졌다면 회복하는 놀라운 일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물이 되시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복되었습니다. 그 뜻에서 이 회복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룻기 강의 11번째 마지막 시간을 오늘 장식해 봅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은 효의 결과였습니다. 효의 결과로 얻어진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룻기 4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룻은 잉태하였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위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룻기 4장 1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위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잉태하시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하게 된 것도 축복입니다. 그리고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대를 이어주게 된 것은 크나큰 축복입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의 말할 때에 그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127편 3절, 4절, 5절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자식을 낳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상급을 받지 못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다고 했습니다. 젊어서 자식을 낳는 귀한 부부들,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고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의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한 신부의 자격자입니다. 전도하여서 믿음의 자녀를 낳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잘 성장시켜야 할 것입니다. 기쁨을 주고 찬송자가 되었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였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룻기 4장 14절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쁨을 나누어주고 찬송자가 되고, 성도는 전도하여서 믿음의 자녀를 낳게 되는, 성도가 전도하여 믿음의 자녀를 낳고 성장하도록 보살피고 양육하는 것이 어머니가 자녀를 보살피고 양육하는 이상의 공력과 수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전도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잘 성장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튼튼한 아기로 자라는 것은 어머니가 보시기에 즐겁고 기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실 것입니다. 물론 성령께서 함께 기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게 되었습니다. 룻은 보아스의 아내로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이름은 오벳이었습니다. 오벳의 어머니가 된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습니다. 계속해서 족보를 내려 읽겠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요시아를 요냐를 낳고, 요나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그룹바벨을 낳고, 그룹바벨은 아비옷을 낳고, 아비옷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앗소르를 낳고, 앗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옷을 낳고, 엘리옷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맛단을 낳고, 맛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봅니다. 오늘 여기서 다윗에게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가운데까지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기까지의 족보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역시 다윗은 우리아, 다윗과의 우리아의 관계를 우리는 잘 알지요. 불륜의 관계였습니다. 우리아 남편이 누굽니까? 그 남편을 죽이고, 그리고 다윗은 우리아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고, 그 후에 솔로몬을 낳게 되었습니다. 이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그렇게 계속 이어져 내려가는 가운데에서 엘르아살은 맛단을 낳고, 맛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쭉 관계하지 않은 가운데에서 마리아가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육체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족보가 엮여져 내려가 있습니다만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여기까지 육체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끊어져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요셉, 마리아 정혼을 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정혼을 하였고, 육체 관계를 하지 않은 가운데에서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통하여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인간으로서 완전하신 분이었습니다. 법궤를 찾는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속죄소에 묻었는데, 그것을 조사해 보니 동정녀에게서 나신 혈액이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된 증거들을 봅니다. 이사야는 예수가 탄생하기 700년 전에 메시아가 처녀 잉태한 가운데서 태어날 것을 예언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성령으로 잉태될 것을 이사야는 예수가 탄생하기 700년 전에 이미 처녀의 몸에서 잉태할 것이라 한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를 저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말합니다. 예수님 탄생하기 700년 전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을 예언하였던 것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이 예언은 예수의 탄생으로 실현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저 그냥 흘러가는 하나의 역사서가 아닙니다. 그저 예언서가 아닙니다. 그러나 예언서이고 역사서이며 인류 구원을 위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천사와 마리아가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에 천사가 말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까지도 지어줬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을 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성관계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남편하고 잠을 자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만나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새로운 생명체.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말한 것은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루어 나타내는 놀라운 역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이미 성령이 임하여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바로 지적해 주십니다.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놀라운 사건입니다. 스페인 오비에도 성당에 보관되어 있는 예수님의 얼굴 수건, 수다리움의 오비에도 사진 위에 묻어 있는 피를 전문 연구가 기관에서 이거 DNA 분석하였습니다. 놀랍게도 결과는 모친 쪽으로부터 이어받은 염색체만 추출되어져 있습니다. 2010년 9월 세계적인 다큐멘터리 방송 매체인 내셔널 지오그래픽은 방영했습니다. 부친 쪽에서 받게 된 염색체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통상 사람의 유전에는 46개의 염색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어머니로부터 염색체 23개의 염색체, 어머니로부터는 23개의 염색체가 있어야 하고 아버지로부터 염색체가 23개가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46개의 염색체가 있어야 완전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머니로부터 염색체 23개와 아버지로부터 염색체 23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로부터 23개 염색체를 가지고 있지 않고 오직 23개 염색체 목에 어머니로부터
온 염색체 23개만 가지고 있는 자가 있었으니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다시 말을 하면 부부 관계에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만들어져 있는 한 사람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버지와는 관계없이 오직 어머니로부터 받은 염색체 23개만 가지고 있는 분, 오직 이 지구상에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수건은 요한복음에 처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수건이 현재 오비에도 성당에 보관되어 있는 수건이 2000년 전에 그 수건이라는 것을 정설로 전하여지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어 아침 막달라 마리아 무덤에 들어 옮겨져 놨습니다. 제자들에게 알리고 제자들이 들어와 보았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어 아침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서 돌을 옮겨진 것을 제자들에게 알리고 제자들이 와보니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져 있더라.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8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어 놀라운 역사가 오늘 펼쳐지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시체를 세마포로 감싸기 전에 얼굴을 별도로 수건으로 가지런하게 묶은 후에 다시 수위로 감싸는 풍습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를 싸맸던 수건은 선명히 핏자국과 함께 머리에 씌어져 있었던 가시관. 그 가시관을 서둘러 빼내고 수건으로 동여매는 과정에서 가시관의 조각이 같이 묻어진 것을 수건에서 봅니다. 이 수건이 가시에 뚫려진 자국도 남아져 있습니다. 결론은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여 나셨으니 완전하신 신으로서 예수님이었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이었습니다. 이미 천사가 말씀하신 그대로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오늘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완전한 사람이면서 완전한 신이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완전한 신으로서의 법적인 아버지 요셉의 가문에 이른 것입니다. 루스는 보잘것없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압 족속은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계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습니다.
다윗의 할머니가 루시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놀라운 축복을 받은 루시였다는 것을 우리는 잘알수 있습니다. 여기에 그 계보를 보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결혼하여서 아들을 말론과 기론을 낳았습니다. 말론과 기론을 낳았는데, 기론은 오르바였고, 말론은 최후의 말론은 룻과 결혼을 하였었습니다. 말론은 룻과 결혼하였고, 기론은 오르바와 결혼하였습니다. 이렇게 된 가운데에서 엘리멜렉은 모압에서 패가망신하고 돌아오게 되는, 모압에서 나오미의 남편은 엘리멜렉이 죽고 또 기론도 죽었습니다. 말론도 죽었습니다. 결혼한 가운데 오르바와 룻이 있었는데, 오르바는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친족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룻은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옵니다. 베들레헴으로 온 가운데에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데, 이 보아스는 살몬과 라합 사이에서 나온 아들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나오미와 룻은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다가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고 아들을 낳아서 오벳, 이삭, 다윗을 낳게 되고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것입니다. 인내하고 효하는 룻에게는 놀라운 보상이었습니다.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여 자기의 몸종 하가를 남편 된 아브라함의 품에 주었습니다. 그리고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갈은 하갈과의 갈등 속에 고통이 극심하였습니다. 인류 역사 종말까지 형제의 싸움이 이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과 사라의 아들 이삭과의 싸움이 계속될 것입니다. 이 싸움은 종교 전쟁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한나는 아기가 없음을 인하여 울면서 먹지도 아니하고 슬픔에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니, 매년 한나가 여호와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 가치함에 번인나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는 슬픔 속에 있었던 기록을 사무엘상 1장 6절, 7절, 8절에서 봅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원망하든지 슬퍼하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만 생각하는 자였습니다. 지금까지 룻은 슬픔과 고난의 훈련을 통하여 성숙한 어머니로서의 준비된 여인이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가정에서 불화의 불씨는 아무개라고 상대편에게 공을 넘기는데 급급하였습니다. 상대편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그 문제점을 찾으면 해결될 일들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고부 간의 갈등을 해결하셔야 하겠습니다. 아직도 고부 간의 갈등 속에 있는 가정이 있습니까? 이 룻을 통하여 고부 간의 갈등이 해결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형제 간의 미움과 시기, 질투를 사랑으로 성숙시켜야 할 것입니다. 친족 간에는 가장 깊은 애정이 올바로 정립되고 아름답기를 원합니다. 이 모두는 효하는 마음과 인내하는 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 간에도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통하여 큰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룻과 같은 순종심에서 헌신과 봉사하다가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 계속 유지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룻에게는 기다리는 아름다운 복이 있었습니다. 샬롬. 살아 역사하시는 주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